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데가 뭐가 있을까? 우리 정선에 가도 쾌적할 만한 곳이면은 오케이 하게 보러 가보자. 그래, 그래. 한번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내가 찾으면 되니까. 오케이. Ladies and gentlemen. 반갑습니다. 예, 오늘. 네, 분위기 지나갑니다. 반갑습니다. 정선이도 함께 할까? 이거 봐. 자, 케이크 코팅. 아빠도 같이. 아, 저도요? 저 오늘 아빠로 온 건지 MC 보러 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같이 좀 잘. 네. 영상아, 아빠야. 예리 아빠. 자, 손만 얹어. 자, 커팅. 하나, 둘, 셋. 와! 아, 케이크 잘 잘렸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 사진 찍었던 것도 나왔어. 진짜?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리랑 어디 갔어? 미신이 있는데. 안녕. 네. 파밀리한테 방문 분들, 헬로우 베이비 게시판에 아름다운 말고 시온 유리. 얘도 너무 내가 너무 직접적이야. 따로도 띕니다. 감사합니다. 가면 되게 많이 있잖아. 네. 근데 볼 때마다 맨날 경산이 생각날 것 같아. 경산이 맨날 맨날 경산이랑 커플 있잖아 가장. 이게 뭐야? 하나 둘. 이게 뭐? 아 귀여워. 잘생겼네 경산이. 좀 잘 키운 것 같아요. 시즌2 경상이가 안돼요. 경상이 말고 다른 애 들어왔는데.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무조건 경상이야. 정이 들었어. 경상이에게 쓰는 편지. 경상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경상이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해볼까? 우선 누나한테 자주 연락했어야 되겠군. 엄마 아 엄마지. 나는 일이 끝나더라도 우리 시간 날 때 경사님 우리 숙소로 카메라 감독님들 말고 경사님을 우리 숙소로 초대해서 만나던가 그랬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유식도 잘 먹고 더 건강하게 건강이 우선인 것 같아. 건강하게 쑥쑥 잘 자랐으면 좋겠어. 경사나 앞으로 막 튼튼하고 많이 먹고 많이 자고 그만 좀 울고 그래서 더 튼튼하고 멋진 그런 남자로 태어나길 바라. 한 번 그래서 나중에 다 이제 멋있는 그런 남자 되면 엄마한테 다시 오면 뭐라는 거야? 이제는 좀 연락 좀 해. 아 정말 정말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어. 이제 크면 우리 찾아와. 나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함께할 수 있게 있어서 너무 기뻤고
혹시나 너가 좀만 더 커서 이 비디오를 보거나 했을 때 기억이 난다면 서툴지만 너를 되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싶었던 그런 엄마들로 추억할 수 있기를 바래. 나중에 내가 정말 엄마가 되면 너한테 너무 고마워할 것 같아.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우리 아들 경산아. 경산아, 너가 우리를 기억하지만 해주는 정말 고마울 텐데 아마 너무 어려서 우리 순식 아버지를 기억 못하겠지? 우리는 너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영원히 너를 잊지 못할 거야. 너가 정말 건강하고 씩씩하고 정말 훌륭하게 잘 자라길 바라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꼭 효도하길 바래. 우리가 한 것보다 정말 몇천 배는 더 부모님이 더 힘드실 거야. 너를 정말 잘 키워주셨으니까 꼭 보답해드리길 바래. 사랑해 경산아. 경산아 유리맘이야. 경산이가 좀 더 컸을 때도 가슴속 깊이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어. 좋은 추억으로 지금처럼 정말 밝고 건강하게 부모님 말도 잘 듣고 씩씩하게 컸으면 좋겠어. 우리 경산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상상해보니까 색다르다. 되게 많이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경산아 경산아, 멤버들은 한 명 한 명한테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나중에 커서 프로그램을 다시 되돌려보면서 소시 맘들한테 배운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도 내가 뿌듯해서 너한테 아낌없이 주는 멤버들과 서로를 이렇게 보면 너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그걸로 통해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도 많이 많이 건강하고 지금 이대로 행복하게 예쁜 아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으니 항상 기도할게. 자, 우리 경선이가 좋아했던 노래 곰새마리. 네, 하나, 둘, 셋, 넷.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